세상의 의학, 제가 배웠던 현대 의학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의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의술은 기술입니다. 기술. 또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약입니다. 약. 기술에는 수술도 기술이죠. 인간의 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낸 약으로 병은 치유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참 비참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나는 의사가 돼서 이상구라는 의사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을 내가 다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워가니까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술로는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다. 또는 약으로서는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은 뭐라 그래요? 치유라고 그럽니다.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치료 그래요. 사실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 의학적으로는 병을 고칠 수는 없고 우리가 병 고친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를 완화시킨다라는 말이 병 고친다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정말로 병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그럽니다. 치유. 그렇죠? 치유. 병원에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치료 또는 처치라고 부릅니다. 응급 처치, 통증 치료. 그런 것은 혹은 고혈압 치료라고 부릅니다. 고혈압 치료는 약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 고혈압 약을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럽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압을 고혈압 약으로 조절은 할 수 있으되, 뭐는 못한다? 네, 고혈압이라는 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렇죠? 왜? 혈압약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조절해 줄 뿐이다. 항암제는 어때요? 네, 일시적으로 암의 크기를 어떻게 줄여줍니다. 그러나 항암치료라고 그러지 항암치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항암제로는 암이 치유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진짜 치유는 어떤 경우에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의술로는 또는 약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치유가 되지 않고 그냥 증세만 치료할 뿐이죠. 왜 그래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치료 의술은 무엇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병의 원인? 예. 왜 고혈압이 됐는가? 왜 당뇨병에 걸렸는가? 왜 암에 걸렸는가? 이 원인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면 뭐가 치료돼야 돼? 원인이 치료돼야 돼. 여러분, 원인 치료해서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원인 치료를 아직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안 나으셨고, 그러니까 여기 오셨어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예, 저는 치유되는 의학이 아니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목적은 원인 치료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뭐 여기서 식이요법이나 하고 운동요법이나 요법 하면 한 건 그건 다 뭐예요?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유전자 의학이 막 시작될 때 의사 신문에 나온 이 만화입니다. 의사 신문에.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동안 원인을 몰랐습니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못해드린 거예요. 원인을 알았더라면 원인 치료를 해주죠. 그렇죠? 원인 치료를 병원에서 못했던 이유. 저도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원인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이유는 원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유전자 의학이 시작됐어요. 옛날부터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사실은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니 우리 의사들이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방법 없죠.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럼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왜? 모든 질병은 이제 알고 보니까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야,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구나. 그래서 병이 생기는구나. 세상에 이게 온 세계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다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자 우리 의사들은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유전자를 깊이 연구해 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내고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기술로 그 변질된 유전자의 부분을 수리를 해주면 병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희망에 부풀렸습니다. 아,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면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이제는 치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만화가 의사신문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장, 이 방바닥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원인은 어딨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잠겨. 자, 그럼 이 수도꼭지가 우리가 유전자가 수도꼭지 고장이 바로 유전자의 고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수도꼭지가 고장난 걸 모르니까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걸레질밖에 없다. 걸레질은 그 어떤 문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증세, 방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는 거. 그래서 열심히 네, 걸레질을 했다. 이 걸레가 뭐예요? 약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미제걸레가 안 들으면 스위스제 걸레도 써보고, 스위스제 걸레가 안 들으면 독일제 걸레를 써보고, 독일제 걸레가 안 들으면 영국제 걸레를 써보고, 아무리 이 걸레를 써보다가 안 되면 이제 소위 자연치료한다 그랬었고, 그 자연치료라는 걸레도 써보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 변질이 있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가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자. 그래서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아주 포기 상태에 있어요. 유전자를 우리 기술로는 고치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럼 일단 유전자란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병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뇌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다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변질이 질병이에요.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변질이 되냐? 변질된다는 것은 성질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포의 성질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 알고 보니까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세포 프로그램, 민 유전자. 유전자가 바로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었습니까? 네. 네. 건강식이 맛없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상외로 뭐예요? 이 정도면 난 먹겠냐? 그렇게 쉽죠? 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소화되어야 됩니다. 소화. 그러면 여러분 소화시킬 줄 아시는 분 손 들고 오세요. 여러분의 기술로는 소화 못 시킵니다. 예. 네. 위장세포 안에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 뭐 쉬운 말 하면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 이 자, 여러분이 빈속일 때는 위장 세포 속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파란색 유전자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딱 들어가면 유전자가 쩡 하고 켜져요. 그러면서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여러분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음식 먹어놓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돼요. 예, 네. 유전자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라는 아주 특수한 면역세포가 있어. 그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요건 뭘 생산해내냐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요게 탁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죽여버려요. 예.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산됩니다. 암 환자 몸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건강한 이상구 박사 몸에라도 오늘도 암세포가 수백 개 내지 수천 개 생겼어요. 이것이 생기면 제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집니다.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 그래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는 생겼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50년 동안 지난 52년 동안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였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뭐예요? 안 켜져. 꺼져가지고 안 켜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암세포가 안 죽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암 환자가 되느냐라는 말은 본래 사람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재수 없이 암세포가 생긴 사람이 암 환자가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재수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뭐예요? 생겨요. 그 생기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릴 겁니다. 다 공평하게 암세포가 다 생기는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면역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암 환자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암 환자 안 돼.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물질이 생산되지 뭐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켜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왜 지금 현대의학이 유전자의학이 발달되면 이제 모든 병을 우리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드렸어요. 그게 1990년도 중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소리 못해요. 왜 못할까? 왜 못하겠어? 자.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라고요?
자, 면역 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지는 거예요? 잘 켜지다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잘 켜다가 안 켜진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 유전자가 안 켜지는 이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켜게만 한다면 모든 암은 없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현대의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지금 각종 항암 물질, 항암제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이야, 노벨상까지 받았죠. 그 노벨상 줄 때는, 이야, 이제 암을, 이제는 면역 항암제로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어. 얼마나 비싸요, 면역 항암제. 예. 네. 와, 처음에 표적 항암제. 이제 암 정복했다. 표적 항암제도 안 들으니까 뭐가 개발된 거예요? 면역 항암제가 개발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예, 네, 이 빨간색 유전자가 왜 옛날에는 잘 켜졌는데 왜 지금은 켜지지가 뭐요? 않고 꺼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 꺼진 유전자 옛날에는 잘 켜졌어.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암 환자로 오신 분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도 옛날에 잘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켰어요. 그건 지금 안 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로 켤 수 있을까? 기술로. 그래서 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해주면 됩니까? 아, 이걸 켜드리죠. 그럼 암은 금방 나버려요. 그런데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꺼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못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은 면역 세포들이 암 환자를 잘 못 죽이는 거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이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게 하는 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예,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진짜 암 다 놔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왜 암이 안 나요? 이거를 그 약으로는 어떻게? 이걸 켜줄 수가 없어. 네. 인간의 기술로는 안 돼. 여러분, 이상구 박사의 몸에서도 오늘 수백 개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이상구 박사가 기술이 좋아서 오늘 수백 개 생긴 암세포를 이상구가 다 죽여요? 이상구는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암세포가 몇 개가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매일매일 잘 죽여요. 뭐로 죽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죽입니까? 이상구는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고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암세포. 암세포가 딱 생기면, 이상구는 자고 있어. 또는 공부하고 있어.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고 있으면, 아, 이 면역세포들. 이런 하얗고 동글동글한 면역세포들.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어떻게 쫙 몰려가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이거 할 줄 알면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이 맨날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가는 금방 늙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아, 어디인가 상구 몸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항상 뭐예요? 감시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뭐예요? 이상구는 자고 있는데도 온몸에 퍼져있던 T세포들이 전부 그 암세포 생긴 곳으로 집합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예? 네? 이거, 이런 거 안 되면, 우린 못 살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먼저 되고, 예. 네. 지금 사람 안 살아있죠. 한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딘가 누군가는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없는 걸 찾으러 댕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자, 여러분이 암이 나으시려면 어떤 존재를 찾아가야 돼? 나는 자는데 내 몸에 암세포가 어떤 암세포가 어디 생긴 줄 뭐예요? 다 알고 이 T세포를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집합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 을은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찾아가야지. 그렇죠? 근데 의사도 그거 알까요, 모를까? 자기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아, 내 콩팥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T세포를 콩팥 쪽으로 보내자. 이거 할 줄 아는 의사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의사도 암 걸리면 암 환자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전문의라고 해서 여러분의 암을 확실하게 없애줄 수 있는 T세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지고,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완전히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 딱 입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T세포처럼 암세포 아주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집니다. 이제 이 켜져야 돼 이게. 켜져야만 뭐가 생산이 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 이게 켜져야 돼. 차. 그래서 이게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에 쫙쫙 뿌려주고.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되었어? 다 죽어버렸대요. 이래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 이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뉴 스타트 센터는 원인 치료를 하는 곳이다.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은 뭐 때문이구나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맨날 잘 켜지는 유전자가 어느 때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혹은 2년 전, 3년 전부터 이게 켜지지를 않는구나. 이게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인 치료하는 곳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안 켜지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도록 하는 그런 원인 치료를 하는 곳에 여러분은 마침내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원인 치료를 한다는 말은 꺼져버려서 안 켜지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꺼진 것을 켜려면 이게 어떤 경우에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냐? 유전자가 꺼져서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왜 꺼졌냐? 이거 알아야지. 그게 원인을 아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꺼졌는데 어떻게 켜지느냐? 그거 꺼져 알고 여러분이 성공하면 결국 꺼졌던 이 T세포 유전자가 켜지게 되면 암은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확실합니까? 예. 네. 확실합니다. 네. 경상도 말로는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도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몰랐어도 어떻게 켜질 때는 켜지고 꺼질 때는 꺼지고 잘 되고 있었다고. 그거는 여러분의 기술이 아니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꺼진 거 좀 켜주세요. 여러분이 뭐 지난 50년 동안 켜지고 꺼지고 잘 하고 있었어.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해준 거요?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의사 찾아가 본 일도 없는데 의사 없이 그거는 잘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져버렸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의사 없이도 다시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니겠죠?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도 물질입니다. 물질. 이 DNA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DNA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 핵산이라는 물질로 구성된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화학 물질. 예. 화학 물질이 켜지면 이렇게 켜집니다. 꺼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자, 화학 물질의 상태가 변하려면, 꺼진 이 화학 물질이 이렇게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지, 힘, 에너지를 받아야지. 그렇죠? 네. 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리병, 유리병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쫙찡 늘어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열을 받아야 되죠. 유리병에 빛이 안 나다가 열을 받으면 유리병이 어떻게 해요? 벌겋게 달아서 빛을 발하죠. 자, 이 컴퓨터가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에너지를,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건데, 이 치유가 기술로 되는 게 뭐예요?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치유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예. 그 이 에너지의 정체가 뭘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유전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았어도,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몸 안에 그 T세포 안에 있는, 자, 이 T세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T세포들이, 자, 온몸에 퍼져 있던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탁 집합한다는 것도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예, 옮겨야지. 그렇죠? 이동시켜야지. 예. 그 희한한 힘이 있어. 힘이 필요해. 자, 그리고 이 지금 동글동글하게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이게 활성화된 T세포가 아닙니다. 비활성화돼서 이 비활성화된 T세포 속에 지금 유전자가 꺼져 있어. 그러면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려면 뭐를 켜줘야 돼? 유전자를 켜줘야 돼. 자, 켜지려면 이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이 필요해.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말은 이 맨날 잘 켜지던 유전자가 안 켜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 그런데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 벌써 여기서도 요 시점에서도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원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날 뭐 빠지게 산 거요? 힘 빠지게 산 거. 힘 빠져. 힘 빠진다는 말을 좀 더 보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뭐라 그래요? 에이, 힘 빠져. 에이, 힘 빠져. 그 똑같은 말, 많이. 힘 빠진다는 말보다 아마 더 많이 쓰는 말일 거예요. 맥 빠진다. 맥 빠진다. 맥 빠진다도 맞아요. 맥 빠진다. 근데 이 맥도 힘하고 같은 걸까요? 왜? 맥은 힘이 아니죠. 아닌데 그게 힘과 통합니다. 맥은 뭐가 뛰는 게 맥이에요. 심장이 뛰는 게 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 빠지면 심장이 뭐예요? 잘 안 뛰어. 진짜 기가 많이 막히면 나중에는 심장이 부정맥이 돼버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힘. 힘. 힘이 빠진다. 이 말은 뭐예요? 힘이 나지를 뭐예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힘하고 비슷한 말, 같은 말. 기. 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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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는 힘이 빠진다 그러고 여기는 기가 뭐예요? 막힌다. 자, 힘이 빠지면 힘 빠져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면 기가 막히면 죽을 맛이 나는구나. 그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 결국 이 세포의 활동은 세포 안에 입력된 뭐의 활동에 딸려 있습니까? 유전자의 활동과 비례합니다.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어떻게 꺼져버리면 세포는 죽는 거예요. 세포는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를 살리는 것. 자, 이 컴퓨터를 지금 작동하게 하는 힘은 전기예요. 그렇죠? 전기인데.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이 기. 이 기가 충분히 들어와야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활발하게 산다. 그러면 그래야만 이 기가 막히면은 죽겠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가 뭐 하면 넘치면 살만 난다. 그렇죠? 아하. 내가 암에 걸린 그 근본적인 원인이 T세포 유전자가 꺼져버린 건데. 가만히 있자. 내가 암 진단 받기 전 6개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막히는 일이 뭐예요? 맞지, 그렇구나. 기가 막힌다는 말하고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억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억장이, 억장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억장이 뭐예요? 기와장이, 억장이 떨어졌다는 말일까? 하여튼, 이 억장이 무너진 채로 계속 살아가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집니다. 기가 막혀 죽겠다. 라는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참, 벌써 강의를 요 정도로만 들어도 암의 원인이 조금씩 나타나죠? 자,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인을 알았으니 이 원인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면 나는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 때문에 살만 난다. 즉, 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병이 나도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께 해드리는 치료에는 치료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 치료는 뭐 가지고 하면 되니까? 기술, 수술, 그렇죠? 그 다음에, 약. 그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예요? 놀라운 이 에너지. 이 에너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놀라운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에너지가 와야만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뭐요? 켜질 수 있고 그래야만 그래서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치료는 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는 약으로 하는 것, 기술로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치유력. 네. 치유에는 기술보다 약보다 뭐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필요한 것이다. 박수. 예, 네, 힘이 필요. 예. 네.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치유력이라는 말은 있어도 자연치료약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치료는 힘하고는 상관없어요. 치료는 유전자를 켜주고 꺼줄 수 있는 인간의 기술도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약도 있을 수 없어. 꺼진 유전자. 기가 막혀서 꺼져버린 유전자는 다시 그 기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그런 기를, 여기서 옛날에 그냥 기라고 그랬지만은 이 기를 특히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 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병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생기란 것은 뭐냐? 생기. 여러분이 벌써 박수를 치시는 걸 보니까 생기가 좀 나는 것 같아. 생기가 안 나면 박수 칠 기분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를 치시는 걸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박수 왜 칩니까?
좋아서 치죠. 기분이 좋아져서 치는 거죠. 강의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기분이 훨씬 더 뭐예요? 좋다. 그러면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입력이 돼 있어. 그 물질 이름이 뭐더라? 엔돌핀이더라. 예, 엔돌핀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자꾸 치는 이유는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던 엔돌핀이 자꾸 생산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엔돌핀을 자꾸 생산하고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엔돌핀을 자꾸 생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거는 뇌세포에 뇌세포가 왜 엔돌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뇌세포를 열어보면 뇌세포라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 물질,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는 그 놈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팍 꺼져버렸다 이거야. 예, 꺼져버렸대. 암이라고요? 팍 꺼져버렸대. 암이 다 악화됐다고요? 다 꺼져버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암입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환자로서 어떤 느낌을 느껴요? 예, 네? 네, 절망적이지, 그렇죠? 야, 이거 죽었구나. 절망 상태가 되면 유전자 바꿔집니다. 그러면 절망일 때 유전자가 꺼진다는 말은 뭐를 가질 때 유전자가 켜진다는 말입니까? 희망이지, 희망. 아, 나도 날 수가 뭐요? 있네, 희망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망 속에 있는 거야. 희망. 그런데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때는 이거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았으니까 켜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가 힘이다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뭐를 아는 게 힘이에요? 꺼진 유전자는 켜질 수 있다를 아는 것에 우리가 야,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네. 이래서 옛날에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몰랐고 꺼진다는 사실도 몰랐어. 저도 의사지만 그거 못 배우고 의과대학 졸업했어. 그런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서 비정상적 암 유전자로 변질될 수도 있고 암 유전자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를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를 알았다고 그래요? 진리. 이런 거 옛날에는 몰랐어. 야,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분 이 타임 잡지
표지에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서특필한 거예요. 예. 이게 언제 이렇게 대서특필됐냐면, 보세요. 2010년 1월 18일자. 불과 9년, 예. 9년 전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암세포 속에 있는 암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포들은요, 자살해버린대.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아직도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세포들의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이 암에 걸리면 이제 난 죽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힘을 못 받을 때 죽는 거야. 희망이 뭐예요? 없고 절망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유전자 켜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죽지. 그러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희망 있어 없어? 있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암세포 유전자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니까 희망이 돼.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진리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해서 박수를 여러분이 더 부지런히 치고 자주 치고 크게 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빨리 켜지고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유전 무엇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힘을 받는. 자,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생기구나. 문제는 무엇을 아는 거? 예? 무엇을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그렇죠? 유전자는 변한다는 진리. 새롭게 발견된 진리. 유전자는 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진리.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자, 그래서 이 타임 잡지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 기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아하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나쁜 병에 걸리게 될 뭐요 운명이었어. 그죠? 뭐가 운명을 지배한다? 유전자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가 보세요. 크게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왜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지 않는가? 이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그래서 새로운 과학, New Science, Epigenetics,
라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choice가 뭐예요? 선택이야.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지금 기술을 선택했습니까? 약을 선택했습니까? 힘을 선택했습니까?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입니까? 아,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막 이거, 이 강의 한 시간만 하면 막 집에 가셔도 됩니다, 사실. 네.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받았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선이란 게 뭐냐? 아,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크, 감사하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죠. 예.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것? 대미. 아름답다는 걸 아는 것. 크,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구나.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예, 내 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 유전자 팍 켜져요. 그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켜질 때 여러분의 T 세포에서 암 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같이 켜집니다. 아시겠죠? 네. 예. 언제 유전자 꺼져요? 엔돌핀 유전자 꺼져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가장 내가 신뢰하던 그 놈이 나를 뭐요? 배신했구나. 거짓말했구나. 사기쳤구나.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땅에. 자, 뭐가 힘인데? 자, 진실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뭐를 알면 기가 막혀요? 거짓이라는 그게 진실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게 사기였구나. 이게 배신이구나. 기가 막. 그 진실의 반대, 거짓. 선의 반대 뭐예요? 악.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어.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 T세포 유전자 꺼지고 동시에 엔돌핀 유전자 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일을 여러분이 많이 할수록 T세포 유전자도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팍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힐링 여행이란 걸 가더라고요. 힐링. 저도 힐링 여행 한번 갔어요. 미국서 LA 그 미국 교포들을 이제 교포들과 함께 알래스카 크루즈를 갔습니다. 저도 옛날에 알래스카 크루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저 배 타고 가면서 하루에 두 번씩 강의해요. 새벽에 강의하고 저녁에 강의하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그래서 아름답다, 저기 정말 아름다워를 알면 힘을 받아서 꺼졌던 엔도핀 유전자, T세포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아하. 이때까지 내가 병원 치료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받아도 낫지도 않고 계속 점점 더 서서히 악화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원 가봐야 힘만 빠져. 힘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은 힘을 선택했습니다. 생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생기, 여러분의 그 놀라운 올바른 선택으로, 그 힘의 선택으로, 진선미애를 아는 힘을 선택함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또 힘은 더 뭐예요?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래가지고는 유전자가 조금밖에 안 켜지겠어. 어? 아시겠죠? 이제 박수 차원을 지나서 어디까지? 함성까지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선미를 아는 힘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제야말로 치유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와!